안녕하세요. 제천 바이솔롱부입니다. 굉장히 오랜만이죠. 네,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? 요즘에는 날씨가 좀 많이 풀렸어요.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예쁜 바이솔들 무럭무럭 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요즘 겨울이라서 애들이 잠자고 있습니다. 잠시 요즘에 또 바이솔은 어떤가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.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. 네, 이 아이는 능견 바이솔이에요. 어떤가요, 색깔이? 아주 빨갛게 변해 있죠. 그래도 이 아이는 아직 파란빛이 남아 있어요.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. 네, 굉장히 잘 크고 있습니다. 이 추운 겨울인데도요.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을 하면서 굉장히 잘 크고 있어요. 네, 능견 바이솔이에요. 오늘은 이렇게 비교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. 사진에 보시면은 얼마 전의 모습이에요. 이렇게 푸르등등 했던 아이들이 이 겨울에는 이렇게 빨갛게 변한답니다. 신기하지 않나요? 예, 능견 바이솔이었습니다. 네, 이 아이는 유토피아입니다. 유토피아 같은가요? 전혀 다른 아이 같죠? 예, 사진에 보시면 이 아이도 얼마 전의 모습이에요.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. 그리고 이 유토피아는 하엽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. 항상 겨울 되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엽이 생긴답니다. 하엽 정리 좀 해야 돼요. 해야 되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예, 못하고 미루고 있습니다. 이렇게 색깔들이 빨갛게 변해요. 이런 모습도 너무너무 예쁘죠. 바이솔의 특징이 사계절 그 모습이 다 틀려요. 그래서 그 매력에 빠져서 예, 바이솔을 키운답니다. 유토피아는 굉장한 얼큰이로 크고요. 또 너무너무 좋아하는 바이솔 중에 하나죠. 포스 정말 끝내줍니다. 네, 이 아이는 버질 바이솔이에요. 버질 바이솔도 아주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. 예, 저희 모주밭에 아주 불이 났어요. 예, 이 아이 역시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예쁜 아이가 지금은 요렇게 빨갛게 변했습니다. 전체적으로 다 빨가니까 아이들이 이 아이가 버질인지 유토피아인지 뭐 초이스인지 도저히 구분하기가 힘들어요. 저 역시도 이름표 없으면 이 겨울에는 정말 구분하기 힘듭니다. 그리고 이 버질 바이솔이 정말 매력이 뿜뿜 내어줘요. 예, 클 때 보면은 정말 이쁩니다. 그리고 이 아이도 굉장히 성장하는데 그리 까다롭지는 않아요. 예, 그냥 보편적으로 굉장히 잘 크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. 네, 이 아이는 루비포트입니다. 이 아이는 모양새가 또 왜 이렇습니까? 예, 루비포트 많이들 좋아하시죠? 이 아이와 같은 아이가 마호가니입니다. 예, 굉장히 얼큰이로 크고요. 색이 정말 빨개지고요. 그런데 사진에 보시면 예,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. 굉장히 파랗고 예쁘고 그렇습니다. 이 루비포트도 키우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. 그런데 이 아이도 하엽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. 하엽 정리 잘 해주시면서 키우면은요, 깍지벌레 생기는 것도 많이 방제가 될 수 있고요. 겨울에 이때 깍지벌레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. 그런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풍성하게 있잖아요. 이 안에 하엽을 정리를 안 해주면은 아주 이때다 하고 정말 깍지벌레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. 겨울에는요, 항상 깍지벌레 조심하셔야 됩니다. 네, 이 아이는 레인보우입니다.
아, 레인보우도 굉장히 예쁜 아이 중에 하나죠. 이 아이 역시도 키우는 데는 까다롭지 않아요. 굉장히 잘 큽니다. 아, 역시 깍지벌레 때문에 이 아이도 하엽 정리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. 예,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푸르댕댕 레인보우입니다.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. 겨울이 되면은요. 정말 신기할 정도로 사계절에 그 변화하는 바이솔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철철이 색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만의 매력을 예,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레인보우 정말 예쁘죠. 네, 이 아이는 왕관바이솔입니다. 아, 이 아이도 색깔 좀 보세요. 색깔과 예, 하엽과 아주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, 모습 좀 보세요. 무슨 솔방울 같습니다. 따글따글 아주 동글동글. 예, 이 왕관바이솔이 특히나 이렇게 빨갛게 되더라고요. 항상 해마다 보지만은 정말 이렇게 손으로 딱 만지면은 느낌이 너무 좋아요. 그렇습니다. 아, 예, 사진에 보시면 이 아이도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. 역시 푸르댕댕.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멋진 포스로 아주 빨갛게 색을 내어줍니다. 정말 멋지죠. 네, 왕관바이솔은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요. 너무너무 다들 좋아하시는 아이 중에 하나죠. 정말 예쁩니다. 네, 체리바이솔입니다. 어떤가요? 이 아이도 아주 빨개졌고요. 입장은 아주 마음껏 웅크리고 있습니다. 예, 사진에 보시면 이 아이도 여전히 파랬을 때의 모습입니다. 체리바이솔 같은가요? 예, 사진하고 조금 다르게 보이죠. 예, 이 아이 역시도 하엽은 장난이 아닙니다. 이때가 되면은 제가 제일 하는 일 중에 이 하엽을 떼는 건데요. 굳이 안 떼어도 상관은 없어요. 그런데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눈에 자꾸 보입니다. 이 아이들이. 그래서 하엽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답니다. 체리바이솔도 굉장히 얼큰이바이솔이에요. 그리고 이 아이도 키우는 데는 굉장히 무난합니다. 자구도 잘 달고요. 모양은 뭐 너무너무 예쁜 아이 중에 하나죠. 네, 초이스 바이솔입니다. 아, 이 아이 역시도 불이 났습니다. 엄청 빨갛게 보이죠. 역시 이 아이도 하엽. 제 눈에는 왜 하엽만 보입니까? 예, 사진에 보시면 역시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.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. 바이솔들은. 그게 매력이에요. 그래서 바이솔을 키웁니다. 제일 좋은 것은 일단은 월동이 가능해서 또 키우시는 분들이 많고요. 또 자구를 잘 다는 특징이 있고요. 또 무난무난하게 아주 관리가 많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쁘기까지 합니다. 대박이죠. 초이스도 이렇게 밭에 키우니까 얼큰이로 크니까는요 너무너무 예뻐요. 화분에서 키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예쁩니다. 네, 연정바이솔입니다. 굉장히 고급지죠. 네,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. 너무 예뻐요. 이 아이 역시도 색깔이 아주 빨갛다 못해 까매졌습니다. 예, 이 사진은요 여름철 모습이에요. 연정 최근에 찍은 사진이 없어서 예, 여름에 제가 화분에 있는 아이 찍어놓은 사진입니다. 이렇게 틀립니다. 화분에 또 키우는 거 하고 이렇게 또 밭에서 키우는 거 하고는 또 차이가 많고요. 아유, 이 아이 역시 하엽이 문제군요. 영상으로 보니까 더 지저분해 보이네요. 예, 요즘에 계속 이거 하엽 떼고 있어요. 밖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굳이 지금 하엽을 떼지 마세요.
추워서 안 됩니다. 저는 그나마 하우스에 있으니까 요새 좀 날이 풀려서 하엽 정리하는 중입니다. 아, 연정바이솔 너무 예쁘죠? 네, 마지막으로 캥거루 바이솔입니다. 아, 이 아이도 불이 났습니다. 지금 한참 웅크리고 있고요. 정말 멋집니다. 예, 사진을 보시면 이 아이도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. 그런데 이렇게 파랬었죠. 그리고 이 캥거루 바이솔이 그 물드는 게 가장 빨리 오더라고요.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. 예, 이렇게 불이 났습니다.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또 나름 예쁘죠. 캥거루는 굉장히 흔한 바이솔 중에 하나고요. 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. 키우는데도 정말 무난하게 예, 잘 큽니다. 예,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